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분주한 삶 가운데 있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앉으며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중심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저희 스스로는 저희 자신에게 공급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가 누리는 새 힘과 또한 변화와 온전한 저희의 삶의 또한 회복을 하나님 앞에 얻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며 또한 믿음 가운데 소망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충만한 은혜를 더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58편과 59편 두편 말씀입니다. 시편 58편과 59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매라에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갈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리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계속 묵상해가는 가운데 이 노래들이 담고 있는 가락과 리듬 속에 그 노래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 또 사상 주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세계관 또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관점 속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시편을 묵상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 시편이 영혼의 정수기, 정화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전에도 드렸었는데 이 시편들은 단지 한 개인의 감정, 정서를 그저 표출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유사한 경험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고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바들을 이 영혼의 정화기, 정수기를 거쳐가는 동안 그 필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걸러낼 수 없는 것들을 걸러내고 우리 스스로 안에서 형성할 수 없는 것들을 새롭게 형성하여 우리가 이 노래들의 동화됨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는 영향들을 걸러내고 새로운 영적인 깨달음과 또 결단과 또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한 개인 또 한 공동체의 어떤 노래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또 그들의 시대마다에서 이 노래들을 되뇌이고 또 되풀이하면서 그들의 삶에 영혼의 필터와 같이 영혼의 정화계와 같이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계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정수기를 뭐 제가 직접 다 열어보고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정수기 안에는 아마 여러 단계에 걸친 그 물을 정화해내기 위한 여러 필터들이 아마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이 시편의 시들은 단순한 그 순간 즉흥적으로 떠오른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그냥 노래로 읊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듬어져 있는 그런 구성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래를 다듬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순간적으로 그냥 한번 읊은 노래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그 다듬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생각을 정돈하고 또 축적시킨 어떤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들이 갖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특징들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 이 시가 굉장히 다듬어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지혜들을 집약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시를 정말 하나의 영혼의 필터처럼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시편은 다 하나의 짜임새 있는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58편의 경우에는 하나의 동심원적인 구조 그래서 1절과 2절 이것이 맨 마지막에 있는 10절과 11절과 호응을 이루고 또 3절에서 5절이 7절에서 9절과 또 호응을 이루고 그리고 6절이 그 맨 가운데서 중심을 차지하는 그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9편의 경우에는 1절에서 5절이 10절에서 13절과 또 대꾸를 이룹니다. 6절과 7절이 14절, 15절과 대꾸를 이루고 그리고 8절, 9절이 16절과 17절과 대꾸를 이루면서 9절과 17절에 있는 반복적인 후렴구가 전체적인 또 대조를 이루는 그와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잘 짜여진 구조적인 어떤 특징들로까지 그 메시지의 어떤 그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시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며 묵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두 시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에 지금 당장 드러나고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넘어서 있는 역사의 더 배후에 있는 진정한 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겉으로 드러나 있는 현실에만 우리가 치중해서 거기에만 우리가 여념해서 살다 보면 빠질 수 있는 잘못에 대해서 우리를 경고하고
우리가 이 역사의 궁극적인 의로우신 통치자 되신 공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8편은 통치자들아 라고 하는 부름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시에서 부정적인 대상으로 언급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2인칭으로 너희라고 하는 이름으로 1절 2절에서는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어떤 강한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마땅히 정의를 말해야 하고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하는데 어찌해서 잠잠하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중심에 악을 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이루어지는 도모가 악에 기울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땅에서 실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어떤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특권임과 동시에 책임을 또한 느껴야 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지고 위임되어진 권세와 힘을 가지고 이 역사의 궁극적인 통치자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거슬러서 그들 안에 있는 악을 도모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의 중심에 악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2절의 후반부에 보면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비롯한 많은 고대 문서에서 이 저울이라고 하는 비유는 사실은 정의 또는 공평함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시적인 표현 속에서 하나의 모순어법적인 표현으로 이와 같이 그들은 지금 그 저울에 무엇을 달고 있는가 하니까 공평한 저울에 정의와 또 공의를 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달아주고 있다. 강포를 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들은 중심에 은밀하게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공공연하게 자신들이 품고 있는 악이 마치 이 세상의 정의의 기준인 것처럼 그것을 내세우고 그렇게 악을 공공연하게 행하고 거침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울에 잘 달듯이 정확한 판결을 내리고 공의롭고 공평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들은 악으로 기울어진 판결을 하고 있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울어진 그와 같은 재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와 같은 강포, 그 악을 실현하는 것이 마치 이 세상의 정의의 기준인 것처럼 주장하고 거침없이 그러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이 악인들을 3인칭으로 언급하면서 그들의 악의 뿌리 깊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벗어났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에서 이탈되어 있고 벗어나 있는 그들의 악은 그들의 출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들은 개선의 여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의 부패함의 심각한 뿌리 깊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독사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거짓을 행한다. 거짓말을 한다. 악이라고 하는 것과 거짓은 항상 붙어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독을 가지고 있는 뱀과 같은 존재들인데 문제는 이 뱀이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뱀들을 잘 다루는 술사나 능숙한 술객이 그 뱀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방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뱀들은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존재인데 그들이 위협적인 것이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들은 누구에 의해서도 통제될 수 없는 그들을 가장 잘 다룰 만한 대상에 의해서조차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점에서
심각한 위협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가르치심 또는 진실된 조언이나 충고를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귀가 완전히 막혀있는 그들이 나면서부터 품고 있는 그 악, 하나님의 의로부터 멀어진 그 악을 고집스럽게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공연하게 선인 것처럼 주장하고 그것을 이 땅 위에 펼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어 주시옵소서. 이 58편과 59편의 또 하나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사람이 그의 대적들에 대하여서 악인들에 대하여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이런 내용을 당혹스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이 시들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개인적인 보복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은 악한 감정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만연해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상관없이 권세와 힘을 가지고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의분을 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의분을 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역사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라는 점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적극적인 적대감을 갖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현실에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위용을 떠치는 악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 수 있고 그 악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 악에 물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해서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와 80년대 놀라운 성장을 했다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 그 성장 속에 우리가 심각한 귀의 비용을 치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되돌아보며 안타깝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다고 말하던 그 시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의미에서 명백하게 악이 횡행하고 있었는데 폭력과 강포가 공평한 저울인 것처럼 주장되어지고 이 세상에 악이 행해지고 있었는데 정의가 침묵당하고 올바른 판결이 침묵당하는 현실이 있었는데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의 권력을 비호해주는 승인해주는 조찬 기도회를 열고 한국교회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아무런 선지자적인 경고를 바라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과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한국교회의 성장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된 성장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악에 대해서 이러한 명백하고도 분명한 적대감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악에 대해서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흐리멍텅한 감각을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품으시는 그러한 분명한 선명한 적대감을 악을 향해 가져야만 우리가 그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실현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시인이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방법으로 그 악을 맞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점 우리는 그것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악을 제압하실 것을 믿고 또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궁극적인 배후에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은 저 악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다. 독사의 입에서 그 이를 꺾어주시고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주시옵소서. 그 악의 가장 위협적인 공격 수단들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6절로부터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악인들에 대한 저주가 7가지의 형태로 비유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그들은 그 피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팔레스타인에는 여름에는 건조해졌다가 메말랐다가 우기가 되었을 때, 겨울이 되었을 때 급속하게 갑자기 불어나 맹렬히 흐르는 와디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생명에 유익한 것으로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또 때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설명될 때도 있고 특별히 구약에서 바다와 같은 그런 영역은 하나님의 질서 있는 통치를 거역하고 있는 혼돈의 세력의 집결지인 것처럼 설명되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서의 물은 부정적으로 언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급속하게 순간적으로 형성되어서 거세게 흘러가는 급류 이것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와디는 곧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거센 흐름을 형성하고 위협적으로 모든 것을 삼키고 휩쓸듯이 지나가지만 곧 얼마 안 있어서 말라버리는 물 그처럼 악인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살을 겨냥하고 있다. 악인들이 의인을 향해 화살을 겨누고 있는데 그 화살은 대단히 위협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화살이 꺾여버리게 되면 그 화살은 겨냥한 곳으로 제대로 날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악을 도모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좌절되고 그리고 실패하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메라에 가는 달팽이 같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달팽이라고 하는 생물은 껍질을 짊어지고 다니는데 물론 뭐 껍질이 없는 달팽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그 껍질이 있는 동안은 굉장히 스스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햇빛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생물입니다. 달팽이는 다니는 곳마다 점액을 남겨서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지금 이 달팽이의 영상을 통해서 악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은폐하며 위장하며 그러면서 악의 발자취를 남기고 다니는 것 껍데기를 믿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얼마 안 가서 햇빛이 계속 비치게 되면 달팽이가 그와 같은 껍질에도 불구하고 말라 죽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이 하나의 유산된 아이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묘사가 성경에서는 주로 마치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 대상을 나타낼 때 쓰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3장 16절이나 10장 18절이나 또 전도서 6장 3절 같은 데서는 지금 우리 눈에는 너무나 강력한 세력을 가진 대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공의로 판단하실 때 그들은 마치 태어나지도 못했던 햇빛을 보지도 못했던 아이들처럼 되어버릴 것이라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하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마를 가열하기 위해서 가시나무에 지금 불을 붙이고 있는데 그 불이 계속 활활 탄다면 가마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뜨겁게 또 가열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열을 공급하는 가시나무의 불, 처음에 그것이 붙었을 때는 매우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순식간에 불어오는 강한 바람이 있는데, 회오리 바람이 있는데 이 바람이 한번 불면 그 타오르던 불길이 순식간에 없어질 뿐만 아니라 나무들이 불붙은 나무든 아직 불이 붙지 않던 나무든 나무들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적인 영상들은 악이 지금 당장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뭔가 엄청난 일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것들은 말라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소멸되어버리고 그들이 의도하고 목적했던 것들
그들이 꿈꾸고 기대하던 것들을 결코 실현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된다는 것을 여러 비유의 이미지들을 통해 강조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그림이 분명하게 확신으로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현실에 보이는 영상에다가 이런 시적인 영상을 우리가 결부시켜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습만 보면 그물은 급류를 이루고 그 대적은 젊은 사자로 보이고 통제될 수 없는 강한 독사로 보이고 그리고 결코 꺼지지 않을 맹렬한 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들은 이 시의 비유들이 보여주는 마지막 모습, 그러한 현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악에 대하여서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악의 위협 앞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어쩌면 우리도 그 악과 결탁하고 그 악의 편에 서서 그 악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의인은 악인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복 행하심을 인해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보복에 대한 만족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드디어 실현되어지고 드러난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가마 속에 온갖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익혀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불길을 꺼버리시고 그 나무들을 흩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도모는 좌절되고 그들의 계산과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그 현실이 의인으로 하여금 기쁨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라.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승리한 군대가 패배한 대적의 시체를 확인하면서 마치 전쟁터를 걸어 다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의인이 아닌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리고 그 악인들이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인에게 갚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드러날 때 모든 사람이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믿음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분명히 미리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9편은 어떤 의미에서 이 58편과 연결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총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어떻게 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59편은 다윗이 사울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자신을 죽이고자 사울이 그 집에 자객들을 보낸 그 밤에 경험한 일들을 근거로 노래한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있는 내용을 배경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윗은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들어주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계획하고 은밀하게 숨어 그 기회를 엿보며 엎드려 기다리고 있는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고 합니다. 사울 앞에서 위협을 당해서 도망하여 집으로 갔는데 사울이 집으로 자객을 보냅니다. 밤에 자객을 보냅니다. 아내 미갈의 지혜로 야반 도주를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밤에 그는 생명의 극심한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도 아니오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러한 일을 당할 만큼의 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들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여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되 깨어 이 상황을 살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1절에 말하였듯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은 나의 수호신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온 열방의 진정한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위협 속에서도 그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가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 앞에서 옳은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개인적인 수호신이어서 그가 어떤 악을 행하든지 상관없이 그의 편을 무조건 들어주는 램프 속의 요정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 위에 만군의 온 역사에 진정한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호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7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누가 들으리요? 그들은 또한 15절에서도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그리고 6절, 7절은 그들을 개로 비유하면서 그것도 저문 뒤에 어두워진 뒤에 배회하며 다니며 먹을 것을 찾기도 하고 사냥감을 노리는 개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너무나 비열한 존재들이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내면 속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라고 바울은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신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도모를 하든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반드시 그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킬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들의 월권에 대해서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위협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라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해봐야 이 역사는 궁극적으로 내가 다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도모를 비웃으시며 조롱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자신의 요새로 삼고 그분을 자신의 힘으로 삼아 그분을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이 만연하고 악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사실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악인들의 교만한 도모를 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나의 요새요 힘으로 삼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똑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보게 하시리다. 58편과 59편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의로운 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그것을 인정하게 하실 것을 간구하고 또한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존재를 통해 교훈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한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악인이었지만 그들이 졸지에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서 패망하는 것을 보고 아하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을 반드시 흩으시고 낮추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공의를 통해 13절에 말하듯이 이 세상 속에서 손을 떼시고 멀리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당신의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으로서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땅끝까지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노래하였듯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날 밤에 그를 위협하기 위해, 그를 죽이기 위해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보낸 자객들의 위협 앞에서 도망하였고, 그는 그 밤에 생명을 건진받고 새로운 생명의 아침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의 대적들은 점으로 돌아다니는 개처럼 그를 두루다니며 먹을 것을 찾았지만, 그들은 헛되게 15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밤을 새웠지만 자신은 도망하여 생명을 건진받고 그 아침에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 앞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노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생한 자신의 체험 속에서 주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이 노래했던 이 노래를 우리의 노래로 삼을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악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현실 속에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힘삼으시고 무엇을 방패 삼으시고 무엇을 요새 삼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겪게 되는 억울함에 대해서, 여러분을 곤고함에 빠뜨리는 불의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신원하여 주심을 또한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공의에 합당한 심판을 행하실 것을 알며, 우리가 자칫 그 악과 맞설에 가다가 악의 동일한 모습으로 물드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어느새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대상의 자리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가 거짓과 불의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에 악을 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요새 삼고 하나님을 방패 삼고 하나님을 힘의 근원 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위협 속에 있는 칠흑 같은 어둠을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노래 부르게 하는 아침을 맞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이와 같은 불의함, 이와 같은 악이 횡행함을 바라보실 때 수많은 시편 가운데 시편 58편과 59편의 영혼의 정화기를 통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또다시 스며들어와 있는 악을 걸러내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 악을 궁극적으로 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과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더 깊이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구원을 경험케 하시고 그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시고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 가운데서도 한때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누구도 손댈 수 없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귀머거리 독사와 같은 정치적인 권력자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 순식간에 추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권력자들의 부패한 추징금을 어떻게 받아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논란들을 하고 있는데, 20년 전, 30년 전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참 꿈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나의 백성들아 잊지 마라. 우리 방패 되신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반드시 흩으시고 낮추신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가장 궁극적인 마지막에는 우리 눈앞에 다 그와 같이 흩어지고 낮춰주지 못한 악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이 남김없는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신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악을 이길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기를 우리가 더욱 간절히 소망하며 연약한 자의 편에 서서 정의와 공의를 더욱 드높이는 하나님의 파수꾼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이 노래를 우리의 노래로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경험하고 계신 하나님의 요새 되어주시고 방패 되어주시고 힘 되어주시는 은혜가 또 절실히 요청되어지는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들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담대한 확신과 믿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 악을 이겨갈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중보하며 또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드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역사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문과 뉴스 속에서 우리의 눈과 귀에 보이고 들려지는 그 모든 소식만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 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인정하시고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아직 우리 눈앞에 다 드러나지 못한 그 모든 판단과 또 평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심판으로 이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을 주님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담대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에 물들거나 그 악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방패와 요새 삼아 때때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억울함과 또 우리의 마음의 쓰라림조차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의 신원하여 주심을 기대하며 또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정의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중보하는 공의와 정의의 파수꾼과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치하고 계심을 이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편에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정의로운 심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자신이 맛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적들과 악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할 수밖에 없는 어둠의 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놀라운 새로운 태양이 솟아오르는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격함 가운데 노래하며 선포하는 날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에 다시 한번 온전히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